이제 우리가 비제차 선형 미분방 형태가 이거야. 우변 이 RX가 0이면 제차 선형 미분방식인데 RX가 0이 아닐 때 우린 비제차 선형 미분방. 그럼 우리가 항상 우리는 여기 먼저 우변이 제로. 항상 이런 형태의 해는 이렇게 놓는 게 좋다. 해는 Y는 YC 보조애고 YP다. 그래서 항상 YC는 어떻게 구하냐? 이 보조 방정식 제차형의 이거에서 해를 구해주면 되고 특수해는 여러분이 여기다 그대로 넣어봐. 원래 D 제곱 플러스 AD 플러스 B Y가 RX 아니야. 그랬을 때이 해를 여기다 다 넣어보면 YP는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 자, YP. 그래서 이 YP 이 형태를 이용해서 특수해. 그래서 우리가 보조 방정식 이용해서 보조해하고 특수해를 더해서 우리는 무슨 해? 일반 해를 구하는데 이때 조심할 거이 RX가 함수에 따라 특수해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RX가 대수함수냐, 삼각함수냐, 지수함수냐, 기타함수냐에 따라 이 구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RX가 무슨 함수냐에 따라 구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